빙빙 올라주시 바랍니다. 44번째 경기 아시아 황대민 구석회의 허준영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45번째 경기 부산복싱 마디 빅타이거 이호진 링아를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43번째 경기 부산복싱의 구신근 선수, 주도복싱의 최민호 선수. 와, 두 선수가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오, 팽이 넘치는데요. 네. 20대 같습니다. 네. 오, 보세요. 근데 빠지면서도 계속 주먹이 나와요. 네. 근데 보질 않네요. 네. 홈코너가 더 조금씩 보고 치는 것 같아요. 저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저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아, 숙이지 말아요. 네. 주의를 좀. 네. 파이팅은 주도 복싱이 더 넘치는데 아, 보고 쳐야 돼. 부산 복싱 선수가 정확하게 더 보고 치고. 상담정부 이승민 선수, 국민고릴라 조성근 선수 들어오다가 예. 컨디션 좋, 컨디션도 좋네요. 부산 복싱이 괴물 같은 생체 복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와, 주도 복싱 만만치 않은데 와,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쳐버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케어로 되겠습니다. 출전자 링 아래에서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4번째 경기 아시아 황재민 구석 KM 허준영 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민 허준영 84번째 경기 85번째 경기 부산복싱 마디 빅타이거 이호진 링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86번째 경기 남성대전구 이승민 구석회의 허준영 선수 70kg 시합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홍준호 선수 파이팅 넘치네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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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먼저 먼저. 나 여기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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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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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손으로 밀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다 보니까 지친 것 같아 조금. 네. 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어, 그래도 어, 정타가 잘 넣었네요. 예. 어, 후기에 오, 이건 좋아요. 라이트 카운트까지 꽂아 넣었습니다. 네, 네, 네. 홈코너에서. 어, 아, 근데 첫코도 첫코 받았었어요. 예, 바로 받았었습니다. 주건이 박건이 주건이 박건이. 어, 주건이 박건이 계속하고 있네요. 예. 양성당장부 김한진 선수, 양상강명, 김상현 선수 글러브 받아보세요. 아, 1라운드 끝났습니다. 햇볕 때문에 그늘로 옮겼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졌네요. 아, 예. 아까 뜨거워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승민, 조성근, 링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요. 아,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시합 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네. 오, 지금 홈코너에서 어퍼를 집어넣네요. 어퍼에서 후까지 연결되어 아, 그리고 이제 홈코너에서 정확하게 보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아, 짧은 거리에서 누가 더 카운터를 잘 치느냐. 오, 짧은 거 잘 치네요. 네. 밀어줘, 어깨에 밀어줘. 손이 밀면 안 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세 개, 세 개. 마음이 급하니까 손이 나가는데. 손이. 네. 손으로 밀지 마세요. 네. 앞으로 네. 네. 가실 때요. 시험도, 시험도. 어, 카운트.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지.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생활 복싱이다 보니까 훅이 오픈으로 많이 나가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오픈으로 예. 하면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 없으니까. 예. 마음이 급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아무 주먹이나 맞았으니까. 예. 옛날에 아, 김태우 선수도 오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픈 전문가였죠. 아무거나 맞아라 하고 휘둘렀는데 지금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고쳤습니다. 예. 아, 사실 제가 이번 경기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려져가지고. 예. 아마 제 첫 코너가 오세요.
아. 아니네요. 아, 네. 토크다가 우세했습니다. 출전자 링 아래에서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5번째 경기 부산복싱 마디 빅타이거 이호진. 85번째 경기 마디 이호진. 마디 거의 알리 스텝을 밟으면서 아웃복싱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잽이셨고 좀 박았어요. 네. 네. 근데 여기 링이 좁아서 오늘 아웃복싱을 살릴 수 있을런지 제가 상당히 농락을 많이 당했거든요. 마디랑 하면. 와. 스텝도 좋으면서 팔다리가 길고, 자기 거리를 잘 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힘도 좋고. 빅타이거 주성민 선수, 주먹복싱 이종도 선수. 치고 스윙 이걸 마디 선수가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빅타이거 선수도, 네. 파이팅이 좋네요. 네. 안 밀립니다. 네, 안 밀립니다. 보십시오. 와, 홍콩은 스텝 경쾌하지 않습니까? 아, 마디 선수 잽이 좋네요. 네. 어퍼가 제대로 들어왔어요. 네. 와, 마디 선수 자기 리치와 스텝을 상당히 잘 살리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요. 네. 약간 변칙선인데. 네. 저코도 본인만의 복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알리 스텝이 뭐 나왔습니다. 네. 정타가 지금 잘 꼽히고 있네요. 네. 마디 선수. 치고 스웨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번에 86번째 경기 남창현 선수 이승민 구미고릴라 조성근 링 아래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번째 경기 남천강정부 김한신 이제 세컨의 지시가 들어가죠.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아래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타이거 주성민 선수 1라운드는 홍코너 마디 선수가 조금 우세했던 것 같은데 2라운드 때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예.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예. 사실 기량 차이는 좀 카운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뽑히네요. 예. 이제 청코너에서 세컨 지시를 받고 저돌 쪽으로 지금 받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먹복싱 이종도 선수 프론트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디 선수가 주먹 적중률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지금. 예. 그래도 매집이 너무 좋으신데요. 청코너 예. 마저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예. 아, 청코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어퍼 더블을 집어넣었어요. 마디가 좀 지친 것 같은데요. 마디도 좀 지친 것 같은데요. 상당히 테크닉이 좋은데 금방 방전이 되는 스타일. 아, 지금 이제 주먹이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카운트 제대로 들었네요. 예. 두 번째 카운트. 예. 이건 뭐 청코너 측에서 잘해주셨지만 네, 잘해주셨는데 마디 워낙 또 예. 카운트가 좋고 예. 또 리치도 길다 보니까 예.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네요. 예. 상성이 있네요. 예. 아, 그래도 양성수 다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저렇게 경기 끝나고 안아주고 대표 단장님께 인사드립니다. 86번째 경기 남천강정구 이승민, 구미고릴라 조성근 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87번째 경기 남천강정구 김한신, 남천강정구 김창현 이승민 선수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고릴라 조성근 선수 75kg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6번째 경기까지 해설을 하다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 네. 오, 근데 뭐죠? 속사포 펀치가 나왔습니다. 펀치. 홍콩에서 속사포 펀치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우와, 펀치 엄청 빠른데요. 곽기성 선수를 보는 것 같네요. 스피드는 곽기성 선수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드론으로 촬영하시는 분 촬영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장정구 복싱에 와, 속사포 펀치. 와, 속사포 펀치. 와, 펀치가 1초에 5개씩 나오는데요. 오, 무섭네요. 네. 이야, 정타 다 들어가네요. 네. 아. 주먹이 몸 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무서운 선수입니다. 구미 골라인 선수도 잘했는데 이제 워낙 이제 홍코너가 너무 속사포 편지라서 특수 무책이었습니다. 출전자 링 아래에서 상장 받아가시고 저렇게 빠른 펀치가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양상광명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87번째 경기 김한신, 김상현. 정신을 못 차리게 두들겨 버리니까 김상현 흐름을 완전히 뺏긴 것 같아요. 88번째 경기 주성민 선수 부상으로 기권입니다. 88번째 경기 없고요. 89번째 경기 아시아 강경민, 오비복싱 이순기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으로 촬영하시는 분 드론으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박인훈 복싱 바루주 선수, 다이아몬드 짐 이시현 선수 드론 받아가세요. 어, 되게 나타나 너무 멋있습니다. 물러가는 없어요, 이 선수가. 오늘 양상광명하고 팀 JT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경기도 약간 라이벌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와. 종기 쳐도 몰라 안 들리나 봐요. 종기 치든 말든 난 때리 박을 거다. 안 들리거든요 지금. 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고성은 89번째 경기 강경민 이순기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번째 경기 히트 이현남 해운대 박준현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몬 복싱 바루드 선수 글러브 챙겨가세요. 양상강명대 남창강대 열심히 보셨네요. 아, 두 선 수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지 싸움입니다. 네. 체력은 이미 둘 다 바닥난 것 같습니다. 난타전은 많이 왔습니다. 누가 자신의 한계를 더 끌어내느냐. 여기서 승패가 남아질 것 같습니다. 어, 양상강명 선수가 조금 더 주목이 더 적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양상강면 선수도 굉장하네요. 장성구 복싱 선수도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아. 와, 끝까지 투지를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두 선수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멋졌습니다. 출전자 링 아래에서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9번째 경기 아시아 강경민